아,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에서 산림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인문학 연구를 하고 있는 네, 강규석입니다. 아, 저도 진짜 봄철에 그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운데,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, 그 주위에 중요한 여러 가지 그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위험해 있었고, 특히 울진 같은 경우는 우리 중요한 유전 자원이 소실될 위기에 있었는데, 산불은 미리 예방하는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산불이 난 다음에 저희가 산불을 진화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 산불의 원인, 이번 대형 산불도 지금 명확히 규명은 안 됐지만,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우리 인간, 사람의 실화, 대부분 어떤 뭐 담뱃불이라든지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그 인근 마을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봄철 강한 바람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간 실화 때문에 발생하는 산불이라서 우리 스스로 산불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예방 차원의 어떤 교육과 홍보가 많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최근에 산불이 조금 발생하는 빈도나 규모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상당히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, 이건 아마 우리 산림이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산불 발생 강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, 앞으로 좀더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좀 높여야 될것 같고, 또한 산림 관련 부서나 행정 체계도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고야 될것 같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산불이 난 지역에는 내화수정, 그러니까 산불에 좀 강한 수정을 심어주는 게 상당히 교과서적이긴 하지만, 특히 우리나라 같은 특히 동해안 백두다간 지역 같은 경우는 토양의 어떤 생태나 지형 기반을 봐서는 주로 내화수정이라고 하면 숲이가 두꺼운 뭐 참나물이라든지 무슨 백합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, 아직 우리나라 토양 조건 자체가 그러한 내화수정을 심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토양 환경 조건이 되고 있고요. 또 하나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수정을 또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,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또 소득원인 송이라든지 버섯 또는 산채류 같은 걸또 많이 원하는데, 특히 송이 같은 걸 봤을 때는 송이는 틈이 없어 특히 소나무 밭에서만 나고 인공적인 재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, 또한 그런 걸 검토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의 원하는 수정 또한 내화 수정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, 아직 그 내화 수정을 대규모적으로 지금 딱 심는다는 거는 조금 생태적으로 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동안 저희도 그래서 늘그 산불의 어떤 그 피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같은 침엽수들에도 어떤 숲이 좀 두껍다든지 아니면 그 목재 구조가 좀 산불에 불에 좀 내화성이 좀 강한 이런 품종을 우리가 좀 육종하고 시도는 했었는데, 아직까지 좋은 뭐큰 성과는 없습니다. 그러나 아마 앞으로 이게 산불도 이런 대형화가 되어 갔기 때문에 육종 타켓, 육종 주요 형질 중에 산불에 강한 내화 형질도 아마 좀 고려해서 이거 추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 목재가 불에 탈 때는 약간의 그 탄화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불의 진행하는 속도가 조금 완화시켜서 초기 발화할 때좀 사람들이 대피를 한다든지 약간 시간을 벌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는 그 CLT라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재 판을 이렇게 겹겹이 쌓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서로 이렇게 직각을 이루도록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압축하고 또 여기다 정확하게 단단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목 구조학적인 또는 건축학적인 새로운 기법이 나오고, 그래서 이런 건축 그 구조 설계 기법에 따라서 아마 건축을 해놔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뭐 아까 말씀드린 내화성 같은 건 당연히 또 좋고,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철이나 콘크리트에서 느낄 수 없는 약간 반발력, 탄성 또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진이라든지 뭐 충격에 많이 보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내지성 같은 것도 더 강화되고, 또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봄, 여름, 가을 언제나 건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건축 그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, 또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늘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
목조 주택도 앞으로 더더욱 인기가 좋을 것 같고 오랫동안 유지가 또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국토 면적의 한 64%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히 귀중한 자원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산림 부국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저희가 산림 녹화를 해온 지가 한 40년, 50년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산림을 녹화해서 우리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오다 보니 주로 심고 가꾸는 데 좀 치중을 해왔고 이제 지금쯤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제 나무도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확, 정년기가 도달해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헐벗은 산이 녹화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걸 보시고 굳이 꼭 벌채를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봄에 파종을 했으면 수확기가 되면 수확하듯이 나무도 지금 수확기이기 때문에 좀 수확을 해야 되고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림 부국이면서도 전체 벌채량은 전체 그 양 중에 매년 한 0.5%만 밖에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나무는 늙어가고 있는데 벌채에서 수확하지 않고 그럼 오히려 저희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벌채를 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가꾸고 또 새로운 또 나무나 우리가 필요한 그 형질의 나무를 심어서 또 가꿔서 이렇게 자꾸 순환시키는 그런 임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고 가꾸는 정책이나 그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수확해내려고 그러면 길이 필요하잖아요. 이걸 우리 임도라고 그러는데 산에 있는 임도 길이 좀 닦아야 되고 또 그거 관련되어 있는 장비 상당히 덩치가 큰 나무를 벌채하고 또 잘라서 절단하고 또 운반해서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. 진짜 전체 임도만 봐도 뭐 전 세계적인 뭐 헥타르당 예를 들어서 뭐 10kg가 필요하다. 근데 우리나라는 뭐 거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의 길이 닦게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,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길도 내고 장비도 갖춰야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벌채 기술이라든지 운반 기술, 가공 기술도 좀 덩달아서 따라서 같이 발달이 좀 돼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. 건재 원리 중에 투입 대 어떤 산출 이게 좀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고 가꿔서 어느 정도 적정 연기가 들어가면 그 투입 자본이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적정 시기가 되면 수확할 시점이 오는 게 이제 우리가 벌채 시점을 보통 정하는데 그 수종마다 대략 그 나이가 그 정년기가 있습니다. 뭐 그래서 뭐 소나무는 뭐 40년, 잣나무는 50년. 그때가 경제적으로 정년기다. 사실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그때 벌채하는 게 딱 맞고요. 둘째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생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합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이 좋아서 탄소 흡수를 많이 합니다. 근데 나이가 들어서 뭐 우리 사람도 노인이 되면 어릴 때는 소량을 먹어도 키나 몸무게 빨리 크지만 어느 정도 정년기가 되면 먹는 효율보다는 오히려 배출하는 손실이 많고 몸에 더 뭐 성장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나무도 마찬가지로 정년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광합성보다는 썩은 가지가 나온다든지 좀 그 효율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배출권, 탄소 흡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정년기가 됐을 때 벌채에서 수확하고 새로운 또 생장이 빠르고 탄소 흡수력이 좋은 수종도 심고 또 다른 것과 같이 뭐 부산물이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수종을 또 심어줘야 될 그런 때가 지금 딱 정년 적기인데 상당히 좀 그 벌채가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러니까 아마 그 각 종마다 동물과 식물마다 그 세포 분열하고 노화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한 사이클, 한 세대가 생활환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건 아마 각 종마다 어느 정도 독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. 자연체 색과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워낙 길어서 뭐 1000년, 뭐 2000년까지도 가는 그런 수종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 종의 어떤 종 특성, 종 특이적인 특성인 것 같고 첫째는
이제 그보다 좀 더 궁금하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천년 살면서 키가 100m, 뭐 150m 이렇게 크면서 거기 필요한 양료나 수분이 어떻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. 근데 그것도 조금 제가 연구를 많이 필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자이언트 세과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동화를 통해서 이제 물과 양료가 이동화해야 되는데 고층까지 올라가려면 큰 높은 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마도 그 가도관이 가늘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한 그 나무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또한 수분을 증발하게 되는데 그때 증발할 때, 증산할 때 증발 효과 그것 때문에 위에서는 수분을 끌어올리고 밑에서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고 또한 세포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세포 안에 어떤 그 압력 특히 세포 팽압에 의해서 아마 물이 밀려서 그 높이까지 양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동안에 제가 상당히 헐벗었던 산을 푸르게 가꾸고 많은 회복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늘 생활 옆 속에 있는 이목 목재뿐만 아니고 무슨 여러 다양한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산림의 어떤 휴양, 산림 치유나 산악 레포츠를 활용한다든지 뭐 산림 치유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늘 인간 사회 또 우리 아니 우리 삶과 늘 가까이 있는 그러한 임업으로 조금 더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식물 연구도 제가 이제 나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사시사철 늘 꽃바로 잘 자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수백 수십 년 동안 장관 세월을 묵묵히 잘 자라고 그 진짜 아주 울창하고 잘 가꿔진 산림에 들어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신성스럽고 신비스럽고 좀 영적인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. 그래서 산림이 상당히 위대하다.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인간은 좀 상당히 또 초라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이렇게 이런 나무의 어떤 신비한 걸 보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경제적인 뭐 어떤 효과나 아니면 효능도 우리가 채취하고 또 그걸 저희가 좀 품종도 개발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기능이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런 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식물 중에서 나무, 그 중에서 이제 자기나무를 좋아하는데 자기나무는 여름철에 꽃을 피는 좀 독특한 수종이면서 꽃도 아름다웠고 꽃말이 또 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꽃도 상당히 이쁘게 피면서 뭔가 감각이 좀 환히 트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또한 그 자기나무는 그 합환목이라고 그래서 낮에는 잎이 쫙 펴져 있다가 밤에 이파리가 합쳐지는 그런 특성을 해서 금슬이 좋은 부부를 상징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나무입니다. 우리 나무 목자가 있고 우리 산림에 휴양할 때 휴자가 있는데 그건 나무목 옆에 사람 인자가 있는 게 우리 휴식을 취하는 거고요. 우리 영어로도 산림하고 forest인데 for하고 rest에 합쳐진 게 forest라서 우리 인간은 늘 휴식이 필요하고 휴양이 필요한데 이런 휴식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꼭 숲과 나무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또한 우리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모든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우리 산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을 조금 아끼고 사랑해 주길 바라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. 또한 저희 산림은 또 우리 정부 조직 중에는 우리가 산림청이라고 하는 그런 외청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림의 숲을 조성하고 가꾸고 이용하고 뭐 활용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탄소 흡수원 같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제협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산림 녹화 기술을 해외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연구 분야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. 보통 산 그러면 좀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이 좀 험악하고 험지고 나무의 키우기가 가꾸기가 어렵고 크기가 좀 덩치가 커서 생산성도 떨어진다 뭐 그런 측면의 어떤 이미지는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목재의 어떤 공급, 그 다음에 어떤 땔감, 그 다음에 뭐 과실이라든지 뭐 버섯, 뭐
여러 가지 뭐 나물류든 식용 자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공급하고 있고 또 꿀 생산이라든지 뭐 약용 그다음에 우리 항암제를 만든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조금 뭐 험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미래에 조금 봐서는 상당히 친하게 생활 속의 어떤 살림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 야생조류 연구회는 저희 학교와에는 학부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입니다. 그래서 야생조류 연구회는 말 그대로 야상에 있는 조류, 새를 관찰, 그러니까 탐조도 하고 평소에는 우리 그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조류 도감을 놓고 그 조류를 식별하는 방법, 조류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먹이를 먹는 방법, 뭐 이런 그 조류 생태 또는 조류 행동 특성에 대한 거 공부도 하고 또 봄철, 여름철에는 이제 여름 철새들에 대한 탐조를 이용해서 뭐 한강에 간다든지 뭐 겨울 철새가 오는 경우는 뭐 낙동강 같은 데라든지 금강하구 같은 데 가서 겨울 철새들 직접 탐조도 하고 뭐 이런 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연을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고요. 저희 서울대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시립대나 뭐 이화여대, 뭐 경상국립대 이런 여러 개 대학들이 계속 이런 야생조류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또 대학 연합 동아리가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저렇게 만나서 정보도 교류하고 친해지는 그런 학생 동아리입니다. 상당히 좀 최근에 그 뭐 철새뿐만 아니라 터새들도 그렇고 주변에 늘 보이는 새에 아주 예쁘고 귀여운 새들이 많아서 거기에 탐조에 관심 있는 분이 참 많으신데요. 일단은 너무 그 탐조를 하실 때 그러니까 탐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를 관찰할 때 너무 가까이 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 큰 소리를 낸다든지 그 새를 놀라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평소에 많은 그 도감들이 나와 있습니다. 조류 도감이 있기 때문에 조류 도감을 보시고 아 이쪽이 뭐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독특한 있는 새들을 사전에 공부 좀 하시고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인 여러 가지 뭐 채널이라든지 뭐 SNS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번 이렇게 탐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복장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산에 가고 그럴 때 상당히 화려한 옷을 많이 입는데 탐조를 가실 때는 좀 색깔도 좀 이렇게 너무 밝지 않고 튀지 않는 새들한테 놀라지 않는 뭐 그런 복장과 그런 행동을 좀 유념해서 탐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생조류 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 새를 하나씩 정하고 그 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부를 합니다.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제가 좋아하는 새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로 중에 백로류 중에 노랑부리 백로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번식기가 되면 부리가 노란색이 나고 또한 목 뒤에 깃털이나 장식털이 노랗게 변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새고요. 여름철새이지만 그 집단적으로 생활을 무리를 지어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새끼를 양육할 때 모성애와 부성애가 아주 강하고 또 먹이를 자기가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서 토해서 먹이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어미 아비새가 되고 있고 또한 이 새는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멸종위기종에 있는 그런 조류라서 제가 조금 더 애틋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새입니다. 예, 일부 새는 예, 지금 오류 중에서도 뭐 흰밤 검둥오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막 기후변화 영향인 것 같은데 터새로 남은 게 없고 백로도 일부 종들은 여름철새로 왔다가 가을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일부 개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앞으로도 이제 철새류나 이런 것도 터새화하고 하는 것도 좀 더 연구라든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요. 야생동물 연구는 저희 산림과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산림과학부 전공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주전공은 아니지만 야생동물학 담당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저희 학생들이 많이 자연 속 안에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나무나 숲뿐만 아니라 야생동물, 곤충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같이 있어서 제가 더더욱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조금
많이 혼동하고 어려우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나무에 대한, 우리 숲에 대한, 늘 주변에 있었지만 뭐 도시에도 뭐 도시림, 숲길, 뭐 여러 가지 등산로가 많고 도시 주변에 늘 산이 있는데 숲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나무와 숲에 대해서 한번 좀 가벼운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보기도 하면서 또한 앞으로 산림의 기능과 효능을 좀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특히 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좀 약간 해방이 될 원상 일상 회복이 되면 앞으로 좀 더 숲과 산림을 어떻게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고자 했습니다.